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겨울철 들어서 5배 급증했습니다.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구토와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노로바이러스 환자 수는 지난해 마지막 주 260여 명이었습니다. 11월 초에는 50명대에 머문 것과 비교해 크게 늘었습니다. 특히 0세에서 6세의 영유아 감염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.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물 등을 먹었을 때 나타나고 사람의 비말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.